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지금 살짝 간이로 찍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정보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난 3월부터 주화목요일 총 20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뭐 거창한 건 아니었었고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는 거였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원래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끝났었어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 강의 한 번을, 시간을 못 맞춰서, 문제가 좀 생겨서 시간을 못 맞춰서, 한번 이제 휴강을 하는 바람에 연기가 돼서 오늘 조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재작년부터 수업을 이제 간간이 진행을 해왔고요. 올해도 사실 문제만 없었으면 계속 했을 텐데, 문제라는 게 저한테 문제가 있던 얘기가 아니라, 여기 기관에서 자체 내부 시스템 공사가 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를 끝내고 나면 앞으로 빨라야 가을이나 되겠죠. 그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꽤한 3년째 여기 인원을 이어오고 있었으니까, 중간에 강의 담당하시는 담당자도 한번 바뀐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도 꽤 인연이 깊었는데, 오늘 끝으로 당분간은 좀 강의는 멈추게 되고요. 사실 여기는 개인적으로 이 동네는 제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어릴 적에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은평구 쪽이. 어릴 적에 은평구 불광동, 녹번동, 연신내, 국밥알 이쪽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 동네 올 때마다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 동네를 이제 종종 오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물론 이제 건물도 그렇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 느낌이 남아있거든요. 불광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사실 여기 오늘 올 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강의하러 온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산책하는 느낌으로 더 오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분을 이제 오늘을 끝으로 다 당분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강의니까 좀더잘 마무리를 짓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들으신 분들이 계속 들으세요. 사실 강의를 하러 처음 이제 금년 들어서 첫 강의하러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한 절반 이상은 아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듣고 이해하고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첨단 기기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꽤나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창한 기능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더 사용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더 수업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강의한다 그러면은 그런 걸 해라고 하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마트폰 강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이 강의에 대한 새롭게 강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그 전까지 했던 일들을 그만두고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처음 진행했던 게 스마트폰 강의였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도움이 좀 됐었고 의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들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수업이 아니었나. 사실 작년까지는 스마트폰 수업이 좀 많았었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마트폰 강의를 좀 많이 없애고 그러는 바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수업은 이거 하나였는데, 오늘을 끝으로다가 이제 당분간은 스마트폰 강의는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다가도 다른데 어디선가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의뢰가 오면, 제가 그러니까 일정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또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하는 모습을 좀 약간 나중에 촬영을 좀 해서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 모습이 촬영이 되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들 하셔서 그거는 촬영이 안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응암정보도서관에서 총 20회에 걸친 강의를 마무리 짓는
제 짧은 소회를 잠깐 남겼습니다. 오늘 노랑잠수함의 강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들으러 한 분이 벌써 오셨네요.